수상한 미술실.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이 물고기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 많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벌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이걸 다요?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맞아.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나타난대.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무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눈이 뒤통수에 달린 스니비 선생님, 심지어는 팔다리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하하,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아까들은 괴담도 찍지 마고 빨리 두고 나가자.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안 가.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 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이 퍼플님이 꼭 정체를 밝혀내고 말 테니. 퍼플!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왜 대답이 없어, 퍼플? 내가 두 명분은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저기 있는 거... 나? 응? 블록? 블록! 조심해! 더블 타임 스타! 잡았다, 이 파자! 뭐야? 블록이 나타난 거야? 쉬, 뭔가가 저기로 숨었어. 여봐. 넌 누구야? 야, 너 정체가 뭐야?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샤이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인어공주였어?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이야, 진짜 잘 그린다. 멋지다. 정말 화가 같다.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이번에는 나 그려줘. 나! 나도!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넌 이제 블록 이거야. 내 것도. 스케치업? 어? 예쁘다. 그린, 너는 그림부터가 안 해? 버블잼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제 말에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저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가자.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버블잼을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너라. 신난다!
야차! 인원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거.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 어? 누구야? 네 인원들! 니들 딱 걸렸어! 도망쳐! 또 너희야? 진짜 파티쉐가 된 것 같아. 맛있게 먹어. 사랑스러운 내 머핀들.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안 돼. 아 뜨거. 이게 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우아한 얼굴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손 댄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웃겨.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그럼 옐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얘들아, 블로비야! 미술실이야! 옐로우의 퍼블즈! 글라! 글라! 퍼블 퍼지!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 터져서 찾아보자! 어디 간 거야? 뭐야? 전봉으로 블로비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이야! 비겁해! 내 버블 글러브가! 다들 조심해! 어디 갔지? 옐로우의 버블잼을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뭐?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누가 좀 내어줘!
릴리본 릴로 변신 완료!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이번엔 버블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블롭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리 싫어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지. 됐어. 가자.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리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뿐이야.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둘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쌍둥이 스티커. 자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응? 모르겠다. 그린!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밌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다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응? 이게 뭐야? 스티커네? 쌍둥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이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응?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예! 인간 세상의 마법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퍼플 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니.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해마 딱이구나.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너라! 아, 저기 있다! 자,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말광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이야.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탈피하다 말고 자는 거야?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그린, 왜 그래? 퍼플, 공 좀 던져줄래? 좋아! 간다!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았잖아. 퍼플? 그린! 조용히 찾아보자. 위쪽이야! 그린!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 버블 타임 스타! 버블 스타! 체인지!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버플이었어? 그린! 왜 변신 안 해?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블룸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멈춰! 너 뭐해? 우리가 지금... 멈춰! 뭐? 일단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쌍둥이?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처를 도착해야 해. 버블버블! 버블타! 맞췄다! 내 캐처! 그린, 받아! 버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에이?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블롭이 일어났다고! 빨리! 다이아 체인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다이아! 아니, 한 손씩! 한 손씩? 아니, 한 손씩 차례로 교차해! 응, 알았어!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변신 완료! 그린! 가시에마 블록이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해볼게! 하나! 버블 스파크!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응! 둘! 하나! 하나! 둘! 펌프! 지금이야!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얘들아! 뭐? 세상에!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체육관에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블록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응? 이거 없애줘!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와! 버블잼이야! 다시 시작이군.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좋지!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그런데... 제대 블루타 대표 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달콤한 바자회. 와, 고맙다.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바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내가 빠질 순 없지! 물건을 직접 판다고?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전형적인 과잉 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 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좋았어? 네!
몰래 시작!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뭐지? 가보자. 마음이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반가워 오렌지. 어쩜,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포장은 누가 하지? 너희 뭐해? 배우가 있었지? 어?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그래.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라.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오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글쎄... 포장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오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잠깐만! 뭐가 묻은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불쌍한 내 머핀들.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넌 정말 뭐가 문제야? 팔자! 자,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여기요. 팔아요? 맛있게 드세요. 신난다! 엄청 잘 팔려! 엄마, 엄마 딸 오렌지가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머핀을 팔았어! 아니, 이런 말
너무 하잖아. 오렌지는 어디 갔어 얘? 도와준 공주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엄마! 버블 타임 스타트! 어? 오렌지! 오렌지는 내가 잡을게! 스크린 팟! 글로벌 팩! 오렌지! 어서 변신해! 변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됐어! 내가 갈게!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보물
도전을 찾아라!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엔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 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나 이 꼬자질쟁이! 이리 와봐! 여기서! 이게 뭐지? 퍼플!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퍼플 공주님!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배, 그것이 바로 우물선이다.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예요?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믿을 수가 없군.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다니.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이여,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빨리 가자.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그 겁쟁이. 좀 으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빨리 따라와. 얘들아 같이 가. 저쪽인 것 같아. 가보자.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 끼쳐. 보물은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무서운데 돌아가자. 어하! 용기 있는 자가 보물을 얻는 법이지! 가자! 보물 쏴라!
얘들아, 이쪽이야! 물고기 눈이 없어. 우리 심해의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심해의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집에 가고 싶어.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내 안이 미로 같다.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가만, 저건 뭐지? 애들이야, 가보자.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어서 변신하자. 응,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이건 초롱하기 블록이야.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왜 속삭이는 거야?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밥을 스파! 밥을 스파! 잠시 마법봉을 숨겨봐. 내 보물이라도 하나 더 늘었어. 어머?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아니,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이거 좀 봐. 내 보물 이루.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아이, 못 참겠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전교생이 다 한다는 블루톡! 다들 알지? 알지 알지! 사진을 올려서 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블루톡 스타가 되잖아! 맞아! 바로 그 블루톡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대! 정말 멋지지 않아? 잘생겼다! 야! 요! 체크라! 저거 봐! 데니가 1등 상으로 받은 최신 스마트폰이야! 체크라! 나도 신상품 갖고 싶어!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거지롱! 깜짝이야!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이 골동품은 뭐야? 빗발의 스티커는 또 뭐고? 이것도 아빠한테 졸라서 겨우 생긴 거야. 그 사진으로는 블루톡 스타별 최대 두 개 예상된다. 버플러 하나, 너희 아빠별 하나. 나중에 봐. 좋아! 이번에 블루톡 스타에서 꼭 신상품을 바꿔야 말겠어! 버플! 혹시 블루백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줄래? 자자, 당장 휴대전화 안 넣으면 전부 다 압수야. 블루톡인지 뭔지 그런 시시한 게 뭐 좋다고 온 서만이 날린 거야? 큰일이야, 큰일. 신상폰을 준대요. 전화는 통화만 잘 되면 되지. 신상은 무슨, 봐! 아직 쌩쌩하잖아. 어? 커플폰 아니야? 와, 저게 또 있네. 고물폰 커플인가요? 사진도 인터넷도 짱짱하다니까? 그치, 버플? 에이, 이 곰을! 화려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개처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구나. 하늘과 땅, 어디서든 공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만다른 피쉬, 가거라. 내 충실한 부하 글로브들이여, 개처를 빼앗아 하늘로 날아오르거라. 이 정도는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핑크스타 찍어줘. 하나, 둘, 셋! 하!
그럼. 얜 뭐야? 1등은 무조건 내 거라고! 이렇게 되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그럼 신상품은 레드가 받는 거야? 야, 너! 뭐야 진짜? 너 제정신이야? 레드! 이건 반칙이지! 아! 이 나이때 찍으면 어떡해! 우린 진짜 고생해가며 도전하고 있는데 그보다 정체를 드러내면 어떡해요! 난 진정한 내 모습을 찍었을 뿐이야. 잘 봐! 얼굴만 나온 거잖아. 정체를 드러낸 건 아니거든.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 그렇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내가 제일 먼저 찍을 거라고. 잠깐 기다려. 하여간 요즘 애들이란 이 고물딱지 아직도 로딩 중이네? 어? 이게 뭐야? 내 게 아니잖아! 안 돼! 머리 안 나오게 잘 찍어! 여기 여기!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겠죠? 너무 힘들어요. 블랙시를 계속 터뜨렸더니 눈이 너무 아파. 누가 오는데? 어딨지? 여기 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저건 뭐지? 이건 또 뭐야? 얘들아, 블롬이야! 우리 괴짜를 훔쳐가고 있어! 블롬, 날 던져줘! 야! 어림없지! 얘들아, 받아! 핑크 스타! 버블 타임 스타! 됐어!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조금만 참아! 블루! 그대로 전진해!
버블 펀치!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근데 손이빌 선생님은 왜 여기 누워 계신 거지? 기절하셨나봐. 괜찮으실까? 뭐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저건 내 전화기잖아. 전화가 바뀌었었나봐. 블루톡 1등이 뭐라고 선생님을 위험하게 했어. 역시 이건 그만두자. 나도 안 할래. 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통했네. 버블잼이다! 좋아, 아쉽지만 그동안 찍은 사진은 다 지울래.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웃긴데? 스니피 선생님이? 아이고! 블루톡스타의 1위가 발표됐죠? 아쉽게도 블루닷의 퍼플 친구가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2등도 대단한 거야. 예! 2등이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위로 뽑혔던 빌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고 가짜 사진을 올린 게 밝혀졌다네요. 진짜 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에이, 별 차이도 없구만.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이렇게 되면 2위였던 커플이 1위가 되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축하해, 퍼플! 와, 진짜 1등을 하다니 대단한데! 1등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 사진은 경쟁을 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남기려고 찍는 거다라고!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럼 우리끼리 추억을 남겨볼까? 하나, 둘, 셋! 이번엔 인간들에게 정체를 들킬 뻔했습니다. 공주들이 워낙 천방지축이라 걱정입니다. 그래도 반성하고 버블잼을 얻었습니다. 전 오히려 기특한걸요.